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지금 이맘때가 되면은 오늘이 5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방제를 꼭 하셔야 됩니다. 특별방제를 하고 안하고 가을 되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특별방제를 통해서 갈반병이라든지 간접병, 견물이 썩은 병을 여러분들이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사님 수화제, 안트라콜 수화제 또는 균카바, 균마가 이런 것들을 가용하셔가지고 사이방제를 적극하시기를 제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내렸고 오늘 또 현장에 나와보니까 보슬비가 보슬보슬 현재 내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뭇잎들이 간밤에 비에 많이 찢었습니다. 현재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순간순간 자꾸 생각이 나기 때문에 또 한 말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가수원을 들러봤습니다. 아침 일찍에는 이 복수화 가서 들러가지고 복수화 장가집 이 동해피에 또 장가지에 잿빛 곰팡이병이 감염돼가지고 잎이 노랗게 떨어지고 또 가지가 말라서 새순이 전개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특히 복숭아는, 뺀질 복숭아는 잿빛 곰팡이병에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 소독 이외에 이렇게 비가 많은 해에 또 그 다음에 개화기에 날씨가 좋지 못한 그런 해에는 특별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특별 방제 대상은 주로 사과는 단접병, 갈반병, 복숭아는 잿빛 곰팡이병 또는 세균수 군병이 되고 배는 검은별 무늬병, 흑성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센, 안트라콜 이런 약들을 내가 살포 주기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사이 방제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경험상 봤을 때 훨씬 병이 적다 그런 걸 해주셔야 되고 오늘은 현재 사과밭입니다. 아직 이 밭은 작년에 착색이 아주 양호했는데 현재는 보니까 도장제도 상당히 나왔고 또 물론 뿌리 힘이 좋죠. 그래서 적과도 아직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수원 면적도 크고 또 논도 있고 하다 보니까 미처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 적과를 하지 못했는 상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가장 좋은 놈을 여러분들이 남기셔야 되겠죠. 올해는 개화기 중에 이 화부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꽃썩은병, 열매썩은병이라고 우리가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주로 산간지에 위치한 가수원 또는 가수원 근처에 겨울물이 흐르는 그런 가수원, 그런 가수원에 가보시면은 상당히 화총 전체가 다 죽어버리는 요렇게 전체가 다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달리지 못하고 만지면 폭 썩어버립니다. 또는 꽃 전체가 폭삭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화부병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교화기 중에 과거에는 파리사드인데 요새 그 약이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판타지스타나 골든타임 이런 약들을 단종 살포해서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개화기 중에 살포해달라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또 제 지인 중에 일기예보에 아주 해박한 분이 계신데 그분의 어떤 자료를 보니까 6, 7월 달에도 역시 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수확기에 즉 10월 이후부터 우리나라에 강우가 집중적으로 많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그런 추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금년에도 제가 봐서는 탄저병이나 열매에 오는 부패병이나 또는 후반기 수확 인접 무렵에 잎이 중요한데 그때 다량의 갈반이 확산돼서 낙엽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추측입니다. 물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사전 예방을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조하는 것이 사이 방제, 특별 방제를 꼭 해달라는 것을 권장드리고 약제 이름은 다이센엠 수화제 또는 안트라콜 수화제 그 다음에 보조제, 왁스로 만든 균카바 또는 균마가 그런 것들을 추가 가용해서 특별 방제를 꼭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전기 방제에도 여러분들이 다이센 500g을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한 두세 번 정도는 가용하셔가지고 방장이 좋습니다. 치료제만 치지 마시고 보호제도 같이 겸용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또한 드립니다. 지금 이제 적과가 대부분이 종료됐습니다. 아직까지 하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만 빠르신 분들은 적과가 1차 적과 종료됐죠. 그래서 과실은 뿌리를 통한 양수분의 공급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과실에 있는 이 근처 근접 잎을 통해서 그 동화 양분을 통해서 비대가 되고 굵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과실당 잎수가 많을수록 과일 비대와 당도 착색에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후지 같은 경우 후지, 로얄 후지, 뭐 미야마, 미시마, 후브락스, 뭐 미시마, 미야비 일반 후지, 후지 같은 경우는 한 열매당 적정 잎수는 한 60매 내외입니다. 50내지 60매 내외인데 일반 잎이 아니고 과실 근처에 햇볕을 많이 보는 동화 양분을 잘 만들어내는 유효엽수가 한 5,60매 돼주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잎을 두고 봤을 때 근처 이 잎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 화총에 잎이 신배 내역가 핍니다. 나타납니다. 그런 화총이 한 네다섯 개, 여섯 개 정도의 한 열매를 착화시켜야 제대로 동화 양분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착화시키면은 열매 수는 많으나 오히려 상자 수는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알 수는 우리가 표본 착화 수를 카운트하기 위해 시할해 보면은 알 수는 많이 달렸는데 알 수가 좀 작다 보니까 전체적인 콘테이너 상자 수는 많이 증가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한된 엽수로 동화 양분이 각각 배분되기 때문에 오히려 비대가 불량하고 당 함량도 낮아지고 색깔도 불량합니다. 그래서 잎의 역할이 당도와 착색의 기여만큼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 착과를 시킨 것이 맞다. 그게 해그리도 방지가 됩니다. 또한 적과가 너무 늦어도 꽃눈 형성이 불량하고 이듬해 경련결실 현상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무 적게 착화시키게 되면 뿌리로부터 질소 공급량이 많아져서 열매는 다소 크게 되지만 품질이 오히려 나빠지는 역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색깔이 나쁘고 열매의 어떤 열과 확률도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과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입수와 과실 간의 균형을 맞추어서 불필요한 양분의 소모를 줄이는 작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찍 갈수록 유리합니다. 사실 적과 정례도 적과 작업에 우리가 포함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례가 그 중에 가장 유리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개화기 일기는 아주 불안정합니다. 용기내서 한 개, 두 개 그렇게 남겨놓으시면 열매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 관내 지역에도 1번, 2번을 남겨두신 그런 홍도밭에 열매가 상당히 착화되지 못하는 그런 현상, 그런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이 가수원에서 1차 적과를 제가 종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과의 그 핵심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첫째 여러분들이 열매가 햇볕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광, 투광성이 좋은데 여러분들이 열매를 착화시켜야 되고 또한 이 세력 좋은 가지에는 우리 거리 적과 필요 없이 열매 수를 조금 더 착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 중과지죠. 이런 준단과지의 끝부분에 정화에 여러분들이 착화시킨 것이 훨씬 더 이쁘고 맛있고 모양 좋고 색깔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또 드립니다. 또 가지의 측면부, 열매가 달리면 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여기는 현재 중심화가 없습니다. 1번 중심화의 중심과를 여러분들이 남기시는 것이 세보수도 많고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1번이 짧다면 그 중에 가장 굵고 꼭지가 긴 그런 열매를 여러분들이 착과를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 근처에 이런 과총엽이 충실한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착화시켜달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경화부. 경화부는 꼭지 이 어깨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어깨 부분, 이 부분이 평평하고 넓은 열매, 그런 열매들이 훨씬 나중에 알이 더 굵습니다. 보통 적과는 한 뼘 기준으로 제가 해달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보통 20cm 간격으로 한 개씩 착화시켜달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세와 가지의 힘에 맞게 여러분들이 적이 조정해서 열매를 최종 착화시켜야 되겠습니다. 홍로 등 풍산성 단과지형 그런 계통은 여러분들이 다른 품종보다 일찍 적과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또한 같은 품종이라면 가급적이면 수세가 약한 놈 위주로 미리 적과하는 것이 생육 발달에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차 적과는 조기에 일찍 하는 게 좋고 마지막 여러분들이 최종 마무리 적과는 느긋하게 가수원을 한 바퀴 쭉 돌면서 너무 급하게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아마 5월 말 6월 초 중순 되면은 내가 남긴 열매 중에서 평균 이하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도저히 따라오지는 못한 열매, 그런 열매 미주, 그 다음에 노른지 피해과, 과실 비대 불량 평균 이하 열매, 그 다음에 뭐 기형과, 그 다음에 배꼽 부분이나 몸통 부분에 사비가 많이 낀 동독 피해가 심한 열매 위주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딱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가을에 고른 사이즈가 유사한 평균이 고른 그런 열매를 여러분들이 수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